몇 살? 나 33살. 벤지오님은 내가 얼만큼 솔직할지. 아니야, 나 소도 없지. 저 what's the matter? What's the 오늘 어디? 아유, 나 추워. 이렇게 추운 날은 뭐죠? 호호호호호. Merry Christmas. 오늘은 크리스마스인 만큼 추워도 참고 여러분들을 대신해. Let's get it. 야, 추워. 형 올해 착한 일 뭐 했어요? 올해? 근데 사람이 자기가 착한 일 했다고 말하는 것처럼 추한 거 없어. 내 평생 생활이 착하지. 하나만 물어볼게, 하나만 물어볼게. 이제 크리스마스야. 요번 연도에 착한 일 한 게 뭐가 있는지. 이번 연도에 코로나니까 집에서 하루 종일 집콕하고 있었어. 그게 착한 거지. 아, 그치? 그게 엄청 착한.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지? 23살 때는 나가서 막 놀고 싶지만 진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돼. 여기 뭔가 균이 있으면, 그치? 어, 균이 있어요? 균이요? 아, 무슨 일 하세요? 백화점에서 데스크. 아, 그거 되게 힘든 일이야. 앞에 이렇게 칸막 해줬어요? 칸막이 해줬어요. 근데 아. 뒤에는 뚫려있어요. 그러니까 난 그게 이해가 안 가네. 이왕 할래만 조금 더 투자해서 요 칸막 오, 그대로 살려갖고 기어지트리는 말해. 하나, 둘, 큐! 저희 난로가 조금 더 따뜻했으면 좋겠고 이번 겨울은 대표님이 사랑합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돌아다닐 수 없을 것 같고 좀 따뜻한 분위기를 좀 내보면 어때요? 아우, 난 좋지. 아주 따뜻한 분위기로 우리 집으로 갈게. 받아봤어요. 자, 일단 홍대 진짜 파스타. 지금 소방 공무원 분들에게 전액 무료로 음식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와, 이런 데는 진짜로 상 받아야 되지. 뭐 먹을 때도 우리가 세 배로 내면 돼. 아, 형이 낼 거예요? 나 오늘 카드 안 갖고 왔어요.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 홍대 진짜 파스타가 이렇게 착한 일을 한다는 게 진짜 맞아? 네, 맞아요. 뭐 하는 건데? 농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부를 한다든지 하는 거라서. 아, 진짜로요? 그럼 음식은 맛있나? 네. 야, 여긴 진짜 맛평가 잘해. 제대로 보던 좀 나도 착한 일 해야지. 그래, 거짓말 할 수 없잖아요. 아, 거짓말은 절대 안 하지. 거짓말은 우리 모래야.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여기를 왜 오게 됐냐면요. 누가 댓글을 달았어. 진짜 착한 일을 했습니다. 진짜요? 네, 몇 년 됐어요. 17년도, 18년도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이런 일을 계기로 하게 되면은 뭔가. 네, 진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대본이 없고 지금 나한테 얘기해줬어. 나 오자마자 이거 읽었잖아. 와, 사람들 많이 왔네. 완전 다 연예인들이 많이 오는 거네요. 저 그룹인가 본데? 진짜 뭔데? 어, 조심하지 않으면 구수사 망할 수도 있겠네. 식비 때문에. 이야! 와우! 맛은 또 그래도. 아, 맛은 어쩔 수 없어. 사장님이 하느님이시래도. 정확히, look at this. 우와! 딱인데? 이탈리아는 추천가면 스파게티 먹으면 대부분 소스가 좀 달어. 이거 하나도 안 달거든? 고기 먹잖아? 그치야. 마블링된 고기처럼 씹은 문제로. 누가 진짜 그지만 강남 가서 뭐 3만 8천 원, 2만 8천 원 쓰레기 먹지 말고 이게 진짜다. 왜 그렇게까지 표현하셔? 저희 근데 식사가 아직 안 끝났어요. 얘가 뭐예요? 인사동감 실타래. 그 다음에 원조라고 보시면 돼요. 와, 네. 내 베개에서 나오는 소음 같은. 요거는 많이 드시면서 기침이 좀 나오는데 왜 먹고 얘기해 주셨어요? 아니, 방송해야 되니까. 오늘은 여기 내가 계산. 내가 계산하고 여기 온 사람들 것도 내가 다 계산. 아, 진짜요? 이건 내 카드입니다. 자, 이건 내가 여기 있는 사람 다. 알겠습니다. 아, 오케이. 자, 어디? 아우. 비싼 거 드셨네. 진짜 좋은 일 하고 있는 거. 아, 알겠습니다. 마지막 가는 집은 어디예요? 여기 문계동 삼거리 쪽에 있는 안경점인데 개인 사비로 안경 캐노 새로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무상으로 해주세요. 와, 그러면 이거는 내가 할게.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커피 줘야 돼. 메리 크리스마스! 거기서 이거 배달해달라고 그래갖고 좋은 일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저희는 지금 어려운 학생들이 오면 10만 원 가량의 안경이랑 스테레기를 무료로. 와, 진짜로요? 뭐 어차피 이런 거 끼시니까. 저희 사장님도. 아, 사장님이세요? 어떻게 이런 마음을 기억을 했는지. 처음에는 인터넷 뉴스에서 내가 진짜 파스타 뉴스를 접했어요. 그리고 나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제 한번 시작하니까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난 그러면 내가 하나를 프레임을 골라놓고 내가 계산한 다음에 오시는 분 그걸 줬으면 좋겠네. 아. 일단 나는 딱 봤을 때 야, 뭔가 조금 요거 특이한 것 같기도 해. 재고 중에 재고를 입으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야? 재고 중에 재고를 오래된. 자, 봐봐. 사람들 봤을 땐 작고 뜰 수 있는 요거. 가장 베스트를 보셨어. 요거는 딱 봤을 때 이게 제일 조그만 건데 아니면 또? 베스트 봤을 때. 두 개를 내가 기증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오늘 JTBC 아니야. 박준영의 카드. 삼성대가 지금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현대카드도 있어. 자, 저희가 할인해드려서 두 개에서 9만 원을 받았어요. 이야. 네. 한 두 개 더 살까? 일단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무래도 제일 기본 요즘 둥근 스타일로 가장 많이 쓰고 투명태라고 해서 패션 용도로 많이 쓰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럼 요거 하고 나는 솔직히 해서 난 내 고집 네 해봐. 왜 난 자꾸 얘로 가지? 요거 세 개 Let's get it. 이런 혜택 받는다고 해서 부끄러운 거 아니야. 내가 힘들 땐 누구한테 기대고 내가 강해지면 다른 사람도 나한테 기대게끔 내가 강해졌을 때 또 나도 다른 사람이 도움이 되는 거니까 진짜로 어렸으면 여기 찾아왔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해서 매일 받고 안경 하나씩 갖고 와서 온다고 파는 건 아니야. 오케이. 네. 다음 댓글은 여기서 딱 보십니다. 재밌으면 짖는 강아지. 준영과 같은 국밥 빌런으로 우리 동네 우리가 참순대 추천 뱀! 어? 아는 사람이에요? 제 아는 동생이 운영하고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아, 진짜?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이 그게 있나 보다.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맛있어요. 저는 안 가봤어요. 우리가 순대국밥집이 어딘지 아나? 국밥으로 가시면 바로 나와요. 뭔 학생? 대학생이요. 미대. 대학생? 미대. 그렇게 생겼어. 머리도 뭔가 딱 물어볼게. 2020년도 쭉 가면서 착한 일 한 번은 했다. 뭐 했지? 유니세프에 기부를. 아, 그 양말 살 돈이 없어? 기부해서? 나 양말 줄까? 내 거? 어, 여기는 해. 어, 냄새나. 깍두기.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기 선생님이세요? 저희 선생님 잠깐 나가셨는데. 아, 저희 어머니, 선생님이 이제 부부, 딸이랑 아들이랑. 여기가 뭐 쓰지? 솔직히 끝에 보면 여기가 짱이지, 그지? 짱이야. 아, 그지? 언제서부터? 수고하세요. 어서오세요. 아버지. 진짜로 좋은 일을 하신다고 순대국을 지금 우리가 나눔하는 지가 한 7년이 됐습니다. 한 200여 그릇을 매번 나가요. 매 주마다. 여기가 사장님이야. 아~ 여기는. 저 펜지오디. 몇 살? 나 33살. 어, 그럼 펜지 맞아. 아~ 나 펜지오디면 내가 얼만큼 솔직하지 않아. 하지만 나 소도영씨. 이거 뼈에 담을게요. 순대국이요. 오! 뜨거워. 어쩔 때는 순대국밥이 좀 비리거나 그러면 그거는 뭔지 알지? 깍두기 맛으로 가려야 돼. 근데 이거는 아, 좋아. 근데 난 자꾸 계속 눈이 일로 가는데 난 이걸 너무 좋아하거든? 요거는 내가 또 제대로 근데 내가 별 기대 안 하고 있어. 왜냐면 여기 뼈대기 해적국집이 아니야. 맛있어. 뭔지 알지? 그 코리코리하면 구수해. 그런데 고기가 뻑뻑해질 때가 있어. 아이 참나 또 내가. 너무 맛있네. 자 여러분 진짜 여기 한번. 어 그리고 이거 PPL 아닌 거 제발. 야, PPL 냄새가 나. 죽여버려 제발. PPL 할 돈이 없어요. 순대국 6천 원. 이제 포옴크 형 면복동에 웨드 마카롱이 진짜 본멋 사장님이야. 가게 하기 전에 병원에서 근무했는데 대구에 콕 코로나19가 대유행했던 대구에서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만 패닉이 빠진 대구 경북 지역. 어 여기 있네. 안녕하세요. 댓글을 쓴 게 코로나 때문에 대구가 어려웠을 때 가게를 한 달 동안 문을 닫고 봉사활동을 했다고. 네. 이야. 겁 안 났었어요? 별로 안 났어요. 센데? 지금 이렇게 추운데도 반팔을 그냥 요새는 그러면 어느 친구들 지금 도와줘? 요즘은 편부모 가정이나 이제 급식 못하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밥을 못 먹는 애들이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어. 또 맛을 봐야지. 난 평가 제대로. 어떤 맛을 좋아하시는지. 뭐 요런 거 기본적이야. 내 생각에 얘랑 뭐 얘랑 얘 뭐 요런 거 나 솔직히 잘 막 그런 걸 잘 몰라. 이런 이쁜 걸 어떻게 먹지? 맛있어. 이게 얼마야? 2,200원이요. 드신 건? 강남에서 3,000원 미쳤어. 과자 한 조각을 4,000원 주고 3개 먹으면 국밥 두고. 그때 그 상황이 어땠어요? 그 코로나 도와주고 가는 그 상황이랑 그 현장에서 요양병원에서 많이 터져가지고 그중에서도 치매나 와상 환자라고 해서 손발이 거의 안 되거나 뭐 욕창 환자들 대소변 다 갈아드리고 식사 도와드리는데 식사도 이제 다 막 식사. 그럼 그분들은 코로나 걸리신 거예요? 네, 걸려서 오신 거예요. 힘들었어요, 솔직히.
그럼 여기서 그거 할 때 해즈맷 수술 입고 하나? 아니면 뭐? 그렇죠. 이제 레벨 B 방호복을 입고 들어가서 마스크 다 쓰고 장갑도 두 개 시키고. 근데 그거 한 다음에 나올 때는?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해요. 옷을 잘못 벗으면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벗는 방법이 다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벗게 이렇게 해야 돼요. 뒤로도 돌아서 이렇게 해서 벗고 나올 때도 소독 다 하고 뿌리고 나와요. 와, 진짜 거의 슈퍼맨 같은 거지. 슈퍼맨도 보면은 그냥 기자인데 무슨 딱딱하고 나가는 거잖아. 진짜 슈퍼히로는 멀리 볼 필요 없습니다. 얼마나 슈퍼맨 추워지겠는지. 마침 또 샷으로 마무리인 것 같아. 그냥 그거야. 야, 저 물에 상어들 많다. 지금 있어. 들어가. 알겠습니다. 수트 입고 점프해서 들어가는 거야. 그만큼 위험한 상황인데도 알면서 5주 동안 가서 거기에. 와, 너무, 너무 대단한 거고. 물리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이제 내년에는 더 하고 싶은 거 많이 하고 하시는 모두들이 너무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쇼! 워스맨 와서 오늘은 언니가 아니고 오늘은 착한 가게들을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2020년도 아시잖아요. 너무 어려운 한 해. 우리가 벌써 갖고 있는 게 얼만큼 소중한지 느끼면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새해가 오면은 좋은 날이 올 테니까 여러분들 기운 내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많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Everyone have a merry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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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 Merry Christmas. 됐어! 비벼 비벼 먹어. 야, 묻었어. 오늘 내가 괜히 애 신고 왔네. 아, 어려운 준비들이 많습니다. 오. 이렇게 하시는 거. 아, 이거 나 어떻게 하지? 아, 이런 거를. 아, 미술 전공인데. 아, 미술 전공하고 이거고. 아, 이거 이쁘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뭐 부르셔야 돼요? 왜 그러지?